인간의 기억과 정신을 컴퓨터로 옮기는 기술, 마인드 업로딩. 이 기술만 있으면 인간은 영생도 가능해지고 환생도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술. 영화 트랜센던스에서 조니 뎁은 컴퓨터로 환생하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졸라 박사도 죽지 않았고 영과 일의 디지털로 살아 있었습니다. Rogers, Stephen. Some kind of recording. I am not a recording, Fräulein. I have never been more alive. In 1972, I received a terminal diagnosis. My mind, however, that was worth saving. On 200,000 feet of data banks are standing in my brain. 수만 년간 인간이 찾아온 영생의 기술, 마인드 업로딩.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마인드 업로딩은 인간 스스로 일종의 인공지능이 되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데이터로 만든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처럼 들리는데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이 마인드 업로딩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이용해서 서서히 기계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고 여러 개의 삶을 이어나가는 신인류 호모 옵티머스로 진화할 겁니다. 이 기술은 2050년 정도까지는 완성될 것이고 이르면 2070년쯤에 대중화될 것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누리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로 손꼽히는 레이 커즈와일.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억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은 2030년대엔 가능할 겁니다. 인류는 하이브리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도 믿기 힘든 이야기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얘길까? 인간의 영혼, 정신을 바라보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인 게 아니야. 측정할 수도 없고 관측도 불가능해. 인간의 영혼을 재현하거나 복사하는 거는 불가능해. 또 다른 견해입니다. 아이, 뭔 소리야. 정신이나 영혼 같은 것들도 결국엔 물질이야. 정신이든 영혼이든 사람 뇌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반응이야. 그 비밀만 알아내면은 다 복사하고 재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두 번째 부엉이놈의 말처럼 인간의 영혼이나 자아가 정말로 자연 법칙에 따른 생물학적 작용일 뿐이면은 언젠간 과학자들이 뇌를 모조리 분석하고 코드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미래의 뇌를 분석하는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복제해서 인공육체, 인공뇌에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특정 사람하고 동일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처럼 인간 기계론적 관점에서 시작된 기술이 바로 마인드 업로딩 기술입니다. 인간 기계론적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전송인데요. 먼저 뇌를 분석하고 패턴이나 기능 등을 그대로 프로그램화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제 후 전송이 있습니다. 복제 후 전송 방법은 사람의 뇌 정보를 전부 스캔해서 컴퓨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방법입니다. 뭐야 이거? 첫 번째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랑은 다르게 조금 더 잔인하죠. 뇌세포 그리고 주변의 신경계를 동결시킨 다음에 아주 조금씩 얇게 잘라서 절편화하고 이걸 갖다가 전자현미경 등의 고해상도 장치로 스캔한 다음 3차원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적당한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업로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뇌는 얇게 잘려나가기 때문에 기존 신체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세 번째로는 점진적 치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의 뇌 일부분을 점차점차 부분적으로 사이보그처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인체를 조금씩 사이보그화 시키다가 결국에는 신체 전체가 완전히 사이보그화 되면은 나중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야, 팔다리는 몰라도 뇌를 어떻게 사이보그로 만드냐? 이거 가능이나 한 거요? 네, 미래에는 나노머신을 이용하면 됩니다.
나노머신을 뇌 안에 주입해서 뇌 신경계 구조, 활동을 읽어낸 다음에 나노머신들이 신경세포들을 인공신경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나노머신을 활용한 이 방법은 유기체인 뇌에서 인공뇌로 바뀌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이 중단되거나 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을 거다 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이런 마인드 업로딩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마인드 업로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업로딩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렌달코엔 박사. 그는 현재 러시아 IT 업계의 거물이자 억만장자 드미트리 이츠코프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서 카본 카피스라는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면서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렌달코엔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교하게 매핑한 다음에 뇌 활동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실행하도록 코딩하면은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치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처럼 인간의 정신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기술로는 지렁이나 선충 같은 단순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의 두뇌는 컴퓨터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상대로라면은 향후 몇 년 안에 초파리 수준의 뇌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마인드 업로딩을 연구하는 후원가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말에 따르면 30년 안에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That's impressive. This is movement initiated by the map neurons and the nurture data. That's all. In which case, you can demonstrate that with a future projection? Absolutely. Did movement loop 10 seconds into the future? 여기 또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신생 기업 넥톰은 인간의 두뇌를 완전한 형태로 냉동 보존, 뇌의 기억, 의식을 데이터화한 다음에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고 님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이번 세기 안에 뇌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뇌가 파괴당하지 않게 잠시 동안 냉동인간이 되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가상세계에다가 살려줄게요. 현재 넥톰 웹사이트에서는 1만 달러의 희망 신청자를 받고 있고 25명이 대기 인원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미 실리콘밸리 CEO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이런 마인드 업로딩 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만약에 뇌를 복제해가지고 새로운 육체가 탄생한다면 그곳은 복제본이지 뇌가 아니지 않느냐. 야, 업로드된 정신이 오리지널하고 완전히 같은 사고나 직관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기억이랑 개성만 가졌으면은 이거 그냥 복사본 아니야? 게다가 이 마인드 업로딩 기술 자체가 의식의 복사를 전제로 하는 기술이다 라는 것도 위험하죠. 컴퓨터의 파일처럼 여기저기 무한 복사도 가능하고 전상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드디스크가 박살나거나 하면은 갑자기 의식이 망가지거나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의식이 망가지거나 삭제된다면은 이거를 사람의 죽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컴퓨터가 망가진 건가 라는 물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된 사람의 의식이 인간이냐 아니냐 라는 물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 신념, 인권 문제도 엄청날 겁니다. 전 세계의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 인권론자들은 엄청나게 반대할 겁니다. 종교인들은 신의 권위를 넘어섰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천국은 디지털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만약에 완성만 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은 정말 무궁무진한 세상을 경험할 겁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세계관 마냥 두뇌를 개조하고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매트릭스, 토탈리콜의 컴퓨터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인셉션의 꿈속 가상세계 등을 현실화해서 체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또 웹툰 연랩전사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처럼 가상공간에서의 게임도
완벽하게 가능해질 겁니다. 오버워치를 하는데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할 수 있고 와우처럼 내가 영웅이 돼서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평생 죽지 않고 끝없이 지식을 탐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 세계 가상 여자친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제일 좋네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얼터드 카본에 등장하는 것처럼 머나먼 행성에 새로운 육체를 준비해놓고 자아를 이동시키는 니들캐스트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아바타 같은 기술도 가능해질 거고요. 머나먼 우주를 탐험할 때 더 이상 시간은 인간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로 연결된 뇌, 마인드 업로딩 된 뇌가 해킹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뇌를 해킹당한다면 내 몸도, 생각도, 의지도 지배당하는 걸까? 다음 콘텐츠는 뇌, 해킹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영이었습니다.